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배부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떤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걱정이 된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증서를 위조해 주는 거예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마를 고쳐주고 밀 100석을 뭐 빚진 사람은 뭐 80석이라고 고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저희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로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불의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지막 날에 자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돈보다 사람이 더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준비하지 않고 사람을 준비했다.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인데 너희도 그건 좀 배워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람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보다 돈,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인데요. 종래 큰 부자가 계셨어요. 근데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10살 아마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때그 10살도 안된 어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좀 끔찍해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너를 가까이 하는 놈은 다 도둑놈이다. 내돈 뺏으려고 우리 집 재산 있는 거 뺏으려고 하는 도둑놈이니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불행하게도 그 어린 아들이 그 유언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은 잘 지켰는데 사람을 다 잃었어요. 곁에 사람 없는 건뭐 당연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결국은 같이 살기는 하지만 남남처럼 살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아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고 돈은 지켰는데 사람을 잃어버린 그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즘 고독사의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죽어서 외롭게 죽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고독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빈곤 때문입니다. 빈곤해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뭐 쪽방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빈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도 뭐 홀로 이렇게 죽지는 않아도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저건 고독사지. 곁에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어. 이런 죽음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날기사 하면서 아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병원, 대학병원 의사께서 죽음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자기가 임종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했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서 돈은 있는데 사람은 가까이 없어서 거의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환자 얘기를 했어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한 사람 찾아왔답니다. 그때는 거의 말할 기운도 없는 때였는데 그 동생이 오자 그 환자가 동생의 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내돈 2억 갚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동생이 빚진 거 2억 갚아라. 그 갚으면 뭐 해야 하는지. 그랬더니 그 동생이 결국은 떠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돈 귀한 줄을 아는데 사람 귀한 줄을 모르니까 사람이 곁에 없어서 고독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다 얻어도 혹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 세상은 좀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곁에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 주고 아껴 주고 사랑하고 손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도 아니요 외로운 사람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살아요. 돈 때문에 사람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도 저버리고 정력에 취하여서 썩어질 것들에 온 인생을 다 허성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범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할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사는 믿음. 그대로 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서 사람의 신뢰를 얻으면 여러분 그 곁에는 늘 사람이 가까이 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덕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을 얘기해요. 과 지식. 이제 장교를 이제 소위, 중위, 대위하는 위관급 장교가 있고요. 소령, 중령, 대령하는 영관급 장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군이 있죠. 근데 소위, 중위, 대위를 보통 용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위관급 장교들은 용장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령, 중령, 대령은 지장이라고 불러요.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용기만 갖고 전쟁에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장군은 덕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 전략도 필요하지만 군을 통솔하려고 하면 덕이 필요하다. 이건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옛날보다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가 많이 똑똑해지고 그건 참 좋아요. 지식이 있는 건 좋은데 덕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또 덕만 있어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덕장만 있고 지장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덕과 지식, 덕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곁에 얻게 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덕과 지식, 지식보다 더 높은 지혜를 무시하고 그냥 돈, 썩어질 정력에 썩어서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덕과 지식, 이게 관심을 가지고 욕심내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 게 절제와 인내예요. 절제와 인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귀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부할 때 필요한 것은 절제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줄 아는, 저는 그것을 어떤 절제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했을 때도 절제할 줄 알고 그게 겸손으로 이어질 줄 알고, 또 비천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견뎌낼 줄 알고, 그것에서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면 여러분 사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곁에 늘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계시는 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경건과 형제 우애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어쩌면 저는 세상적으로 지금 큰 부족함이 없는, 이 말 제가 쓰기가 참 부끄럽고 좀 송구스러운데 저는 세상적으로도 잘 된 편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제가 부족한 걸 잘 모르니까. 은퇴했는데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세상적으로 잘 풀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좋습니다. 솔직히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로부터 조심스러운 충고를 들었어요. 당신이 요즘 자꾸 내가라는 말을 잘해. 조심해야 돼. 제가 그걸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성공과 그 잘 풀림에 대해서 도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것으로 내 삶을 풀 수 없어요. 그렇게 잘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 잃어버리기 쉽고요. 사람 잃어버리기 쉬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여하면 뭐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다면, 후손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조심하려고 해요. 조심하려고 해요. 예수를 더 힘써 알고 더 깊이 알아서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과 또 지식과 덕과 경건과 형제 사랑하는 것과 우애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사람 부자, 하나님 가까이 하는 부자, 그래서 진정으로 잘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돈도 벌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고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면 정말 뷰티풀 랜딩 하는 축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덕의 절제와 인내를, 또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깊어져서 믿음과 지식과 덕과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이런 데 힘써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로 잘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부유한 자 되기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 지식,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것을 더 힘써서 정말로 잘 사는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